박근혜 정부가 중장년층 고용을 안정시켜 자영업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을 낮춰서 기업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가는 퇴직자들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뉴스타파가 그동안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 은행들을 분석해보니 고용 안정은커녕 임금 피크 해당자들을 조기 퇴직시키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신규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강민 데이터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24년째 지하철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사측은 이번 임단협 협상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내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사측의 안대로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면 올해 55인 김 씨는 2년 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500만 원 수준인 그의 월급은 1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애가 셋이에요. 대학교 졸업해서 작년에 취직했고 딸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막내가 지금 고2예요. 정년 연장돼서 다 다닌다고 그래도 이렇게 군대 갔다 와야 되죠.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예요.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까지의 근로를 보장하는 대신 은퇴 전 몇 해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가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고 청년 실업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는 그저 50대 장년층이 희생하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올바르고 그 반듯한 정규직 청년 일자리 만들면 우리도 양보할 용의가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마치 이거를 아버지의 기성세대가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호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 9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였습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 자영업자 양산을 막고 중장년층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15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임금 피크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정말 정부의 주장대로 임금 피크제가 자영업자의 양산을 막고 중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도 줄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민간 기업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던 곳은 시중은행들이었습니다. 7년 전인 2008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KB국민은행. 그러나 이 은행은 지난 5월 1,100여 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확정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1,100여 명 가운데 450여 명이 임금 피크제에 속하는 중장년층 사원들이었습니다. 확정된 전체 희망퇴직자들 가운데 40%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05년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 가운데 58%가 임금 피크제를 거부하고 회사를 퇴직해야 했습니다. 2006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하나은행에서도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 대부분인 84% 직원들이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월급도 자존심도 깎이는 상황을 모두 감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정규직 채용이 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의 정규직 신규 채용률은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3개 은행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4개 은행들보다 오히려 신규 채용률이 높았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신규 채용률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7개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수를 따져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4개 은행의 고용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오히려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3개 은행의 고용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합의가를 볼 때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순수하게 임금 피크제로 늘어날 수 있는 청년들의 최소한 정규직 일자리, 우리가 계약직, 임시직, 뭐 파견직 이런 일자리 늘리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규직 일자리는 최대 9천 명이 안 된다. 이게 정부 용역 보고서의 결과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정부가 부풀렸고요. 채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보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50세 이상 장년층 직원의 비율도 차이가 없었고 신입사원 채용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청년 일자리 증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동네 치킨집은 한국 자영업자들의 암울한 상징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경영연구소가 추산한 국내 치킨집 수는 3만 6천여 곳에 이릅니다. 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두고 있는 매장 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말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538만 명. 경제활동 인구 대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OECD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매해 창업자 수는 90만 명, 폐업자 수는 80만 명 안팎입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업하고 또 경쟁에서 밀려나 끊임없이 폐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스타파 김강민입니다.